로빈 지은드 보여줘요. 로빈 지은드 멋있어. 잘한다. 야 태현아. 네. 일단 부담 갖지 말고 앞다리서 하나만 하자. 음료수 하자. 야 물배라도 채워야지. 야 그래도 1리터다 음료수. 오늘 저녁 식사 역대급으로 빨리 끝내. 야 살 빠지고 좋다. 야. 오늘은 봉황꽃이 피었습니다. 아쉽지. 좋다. 봉황꽃이 피었다. 피었다. 피었다고 끼워도 된다고. 야 재밌겠다. 다 죽이겠습니다. 벌써 승리의 냄새가 나는데. 그냥 달려가서 누를래요 총 두고. 그러자. 제가 업무 사격 해줄게요. 나 업무 사격해. 야 휴닝카이 맞았어. 휴닝카이 맞았어. 예 서로 부럽다. 무서워. 네 괜찮아요. 맞을만해. 형. 자 먼저 뛰는 휴닝카이가랑 사람들 먼저 죽일게요. 그 형이 먼저 출발하지 말고 그 사람 한 두 명 정도 다운되면 그때 뛰어요. 이렇게 셋이 세 방향으로 한 명 가운데 양옆으로 쫙 퍼져서 그럴까요? 가야지. 제가 중앙으로 갈게요. 자, 안 무서워하고 그냥 일단 돌진해볼게요. 아, 나 지금까지 너무 쫄아 있었어요. 아 무서워. 아 눌렀어. 헤드샷 터뜨렸어. 아, 야 나 무서워. 끝난 거예요? 네. 나 못 나가겠어. 아 모르겠다. 저 그냥 총 두고 뛸게요. 맞출라 했는데 맞지도 않고. 어차피 저희는 잘 못 맞출 거기 때문에 시작하면 바로 그냥 뛸게. 전력 집중. 어디 쪽으로 뛸까? 저는 왼쪽으로 뛸게요. 오른쪽으로. 그래? 어 태양이 좋아. 어머 네? 좋아. 어머 사격 좋아. 아 뭐 순화 들어와! 한 판 줄까? 아까 방금처럼 깔끔하게 이기는 걸로. 이겨? 네. 오케이. 야 태연아 시작하자마자 저쪽으로 총을 몇 장 몇 발 쏘자. 네. 그리고 연준이 형 바로 뛰어요. 아, 안 된 거예요? 맞았죠? 아니에요, 아니에요. 맞은. 네. 제가 맞췄어요.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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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쉽잖아? 뭐 저기 전술이 없어? 그냥 뛰는 거야. 저 연준이 눌렀어? 맞았대요. 네. 그런가 봐요. 우리 뭉치면 게임이 안 된다더니. 진짜 게임이 안 된대. 괜찮아요. 괜찮아요. 고생했어요. 아 수고하셨습니다. 아 좋아요. 좋아요. 네, 여러분 서바이벌 처음으로 해봤는데 어때요?
아 너무 쉬웠어요. 재밌었어요. 이지하네요. 나 괜히 쫄았어. 난이도가 이지로 설정되어 있었나 봐요. 그냥 쉬운 포스트진인데요. 아니 근데 이거 아웃 돼갖고 딱 청대고 일어났는데 겁나 싸요. 진짜게 너무 많이 맞았어요. 아니 이렇게 넓은 판박이 있는데 여길 피해도 다 여기로 오셔서 부끄러워요. 형이 등이 넓어서 그래. 집중 공격했네. 오! 뭐야! 상품권이야? 네. 야, 우리 둘이 제일 필요한데. 우리 둘이가 제일 많이 쓰는데. 어쩔 수 없죠. 책 사야지. 멤버들 책 사야지. 멤버들 저처럼 책 사세요. 우리 둘이가 제일 많이 쓰는데. 감사합니다. 잘 쓰겠습니다. 저희 이제 마지막 게임으로 넘어가 볼게요. 네. 네. 자, 그럼 다음 게임으로 넘어가 볼까요? 마지막 게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. 야! 네. 저 교훈권에 실제로 교훈을 주나요? 네. 이거 차 타면서 꼭 이렇게 깃발 가져가요.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꼭 가져와야 된다 싶으면 차를 몰고 가다가 멈추시고. 아. 근데 이거 다 팀전이죠? 팀전이. 네. 네.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? 두두. 아 이거 왜 이렇게 딱 붙였어요? 저 궁금한 거 있거든요? 교환권 말고 저기서 문화상품권을 찾았는데 이건 뭐예요? 의도한 게 아니에요? 도망가! 형 교환권 있어? 어 하나 있어. 아 하나밖에 없는. 하나예요? 여기 있네. 교환권 하나라고요? 형. 아 진이구나. 어? 야, 나 균인 거 방금 알았어. 아, 큰일 났어. 찾아. 아이, 재밌짱. 에이씨. 아이씨. 두두. 야 밑에 여기 밑에 왼쪽 왼쪽 밑에 왼쪽 밑에 봐봐. 교환권 다 교환권. 아 뭐야. 에이 진짜 비환권 너무하네 진짜. 뭐야 하나도 없어. 아 진짜. 이야 처음으로 만났다. 있어? 하나. 오! 경기 종료. 여러분 교환권 찾으셨나요? 네. 네. 태현이한테 있습니다. 윤진이 형. 총몇개 받으셨어요? 왜? 어차피 자, 전 다 찾았으니까. 각자 몇 개 찾았어요? 저 6개 있습니다. 저 5개요. 2개요. 전 넘겨줬어요.
왜 나 조금 찾았어? 7개요. 윤진이 형 4개? 어, 아 나 5개인데 얘가 하나 뺏었어. 20개인데 19개 찾았나 보네. 거의 다 찾았네. 하나가 어디 있지? 자, 저희 20개에서 19개 찾으셨고요. 야. 아까 범규 씨가 뜻밖의 물건을 주우셨어요. 맞아요. 뭔데요? 자, 그 아까 서바이벌 이기신 분들 중에 자기 주머니에 문화상품권이 없다 손. 나 손 안 줬는데. 땡큐. 준다고 안 했는데? 어, 준다고는 안 했어. 오케이, 교환권 버려. 야! 교환할래? 오케이. 그래서 어떻게 됐네요? 됐어, 교환권이랑 뭘로 교환하실래요? 네? 탄산음료 500ml. 아, 2.5L 부족해요. 나 아까 많긴 하던데, 뭐 음식이. 라면도 있고. 아, 라면도 맞아, 많았고. 고기만 드시면 되잖아. 그럼 우리 뭐 못 먹었지, 고기 중에? 갈매기살 먹을까? 그럴까? 갈매기살 맛있겠다. 갈매기살 할래요? 네, 좋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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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끼룩끼룩. 네. 네. 그러면 저녁 먹으러 가볼까요? 두두. 저는 솔직히 고기 좀 더 주실 줄 알았는데 진짜 딱 정량만 주셨네요. 근데 그만큼 소세지가 많아가지고 맞아요. 놀랐어요. 차라리 라면도 있고. 맞아, 라면 있잖아. 근데 라면이 있어가지고. 난 라면만 먹어도 솔직히. 고기를 구워볼까요? 그 휴닝이한테 맡겨도 돼? 안 돼. 왜요? 고기? 불안한데? 어, 물이 어디? 아, 오케이. 저만 믿으세요. 불안하지? 야, 에? 비선배님하고 네. 내가 만나서 네. 농장을 갔어. 막막 네. 많은 거냐? 막 양도 있고 네. 소도 있고 막 내가 나하고 비선배님하고 막 소를 이렇게 세. 그걸 6글자로 뭐라고 하는지 알아? 어, 잠시만요. 무슨 드립일까? 제발 신선했으면. 뭔데요? 비엔나 소세지. 비엔나 잘해요. 소세지. 잘못 들은 거 아니죠? 우와, 죄송합니다 야. 선배님. 맛있겠다. 딱 이 정도가 정량인 어, 정량은 좋아, 아니지만 좋아, 좋아. 딱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정도인 것 같아. 야 이거 배고파. 야 근데 이 쿠킹 오일은 어디다 쓰는 거야? 쿠킹 오일을 어디다 쓸까? 쿠킹 오일 감자 고구마 할 때 쓰지. 아 주신대? 주신대. 와우 이것이 바로 팀. 와 뭐예요? 뭐예요? 아 고기예요? 뭐야? 김치랑 고기예요. 역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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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와우 고기는 이 정도는 먹어줘야지. 그 위에다 역시 아우 서운할 뻔했어요. 아 너무 정량만 주셔갖고. 요리를 시작해 볼까요? 네. 다 채우고도 남네. 와. 그럼 남은 건 어떻게 해요? 아, 이걸 말짱이 다 주시는 거예요, 진짜로? 남은 건 진짜 포도를 바꿔주시면 안 돼요, 사인 머스켓으로. 오늘 혹시 투드 마지막 날이에요? 아니죠? 완전 해다 선생님. 저 그러면 울 거예요.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제가 갑자기 후하게 많이 줬어요? 원래 한 1주년쯤에 채워갖고 같이 여행 가는 걸 목표로 하셨는데. 맞아. 그건데 저희가 아, 게임을 못 하기도 했고 포도화를 말도 안 되게 그래갖고. 맞아, 말도 안 되게 그래가지고. 저희가 여러분의 소원을
알겠습니다. 뭐야? 아 뭐야? 뭐야? 아 뭐야? 어! 1년 축하합니다. 1년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축하합니다. 투둑 모아 관계자분들 생일 축하합니다. 앞에 준이가 대표를 불러. 와 뭐예요 이거 언제 우리 만들어줬어요 안에. 그러니까 우리 안에 저 있는 거 알아요? 와 나도 와, 이거 튼튼한 거 있어. 튼튼한 거 있는 거잖아. 와 대박이다. 어 막 먹을 수 있어요? 야, 너무 잘 만드셨다. 야, 이거 못 먹겠다 이거는. 야 이거 못 먹지. 빨리 저도 인서트 찍을게요. 야 그래 야 찍어서 올려주라. 오케이 오케이. 와 투두가 벌써 1년이에요. 예쁘게 찍어주세요. 벌써 1년 된 거예요. 근데 진짜 시간 빨리 간다. 진짜 시간 빠르다. 예쁘다. 데뷔한 지 이제 막 1년인 것 같았는데. 아 근데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준비해 주셔서. 네.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야, 너무 감사해요. 너무 예뻐. 이거 그냥 여러분들 보라고 저희가 하이라이트 보여놓은 거. 아 뭐야 재밌겠다. 재밌겠다. 준비해 주신 것 봐. 와. 두두 두두. 어 뭐야? 두두 두두. 와! 와! 두두! 두두! 어, 뭐야? 두두! 두두! 와! 두두! 대박, 아, 많이 했다. 많이 했다. 와, 뭐야, 진짜 많이 했다, 우리. 저거, 자기가 딴 지가 자기가 맞는 거 아니야? 뭘, 자기가 맞나? 튕겨나온 거야, 자기가 맞는 걸로 나왔는데. 와, 저거 첫 그거네. 맞아, 이거 처음. 아, 저때 샤이머 쉽게 먹었는데 이때 추웠음. 아, 그죠? 이때 메뉴 다 겹쳐갖고. 그때 너무 맛있었어. 어, 이때 기억난다. 아, 저 밀가루 가지고 있어. 아, 밀가루 저거 재밌었어. 아, 아니, 근데 수빈이 형이. 아메리카? 아메리카. 아, 저때 기억나. 저게 뭐지? 저게 우리 31일 날 찍은 날이었어. 1월, 그 1월 1일 되기 전에. 지형 제목. 옛날 숙소다. 아, 숙소, 옛날 숙소. 우리 예능의 제목이 뭘까요? 하나, 둘, 셋. 파이팅! 아 저거 흥민정음 망했네. 아 맞아 맞아 흥민정음이었어. 아 내가 근데 화이팅이라 한 거야? 내가 했어 내가 했어. 아 형이 했어? 우유가 제일 좋아 우유 맞춰 최수빈! 이리 와! 활발하다. 여기 야 나이스. 아 저때 와 저때 나 진짜 세상 무너지는 줄 알았잖아. 와 저때 진짜 아까웠는데. 입만 안 보여주는 거. 아, 저도 입만 안 보여주는 거. 수빈이 형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잘하네요. 어, 수빈이도 많이 부족해. 아, 수빈이래. 와, 진짜 들 떨어져 보인다. 아, 저도 재밌었어. 아, 저거! 제 클립이야. 나도, 나도. 내 게임 못한다고 놀리셨죠? 됐다, 됐다. 전날이었어. 나 인상 깊었다. 맞아. 아 전날. 이때도 밀가루 파티였지. 아 이거 변조되는 거. 저때도. 맞아. 네. 아 저때 기억난다. 네. 아 미안해. 야 항상 수빈이 형이네. 항상 수빈이. 안 할게요. 미안해요. 불쌍하다. 아, 저것도 재밌었어. 어, 나 이거 아, 재밌었어. 이날 진짜 재밌었어. 빵빵. 진짜 재밌었어. 빵빵. 빵빵. 비디님. 아, 맞아. 야, 이거 젠가. 웃지도 않구만. 아, 양동님 투 이지 이지. 아, 뭐야, 너무 쉽다. 그게 뭐야. 아, 근데 우리 세상 진짜 까분다. 아, 아 이거는 와 저거 저 누가 1등 했었죠? 아, 태연이었나 연준이 형이 맞아 태연이었어. 때 범기가 연준이 형과 마실 때 갑자기 얘가 밑으로 내 손 잡고 바들바들 떠는 거야. 내가 마실 때도 먹고 깜짝 놀라서 내가 범기 손 잡고 바들바들 떨었거든. 와 저때 기억나. 다 쓸어 담아. 야 근데 우리는 하이라이트 편집으로 다시 떠보는 거네. 강나기기 저희가 저때 우리 진짜 바보 같았는데. 그러니까. 나 매치면 떨어져. 아, 저 방탈출. 이거 옷. 맞아. 어, 많이 찍었다. 우리 이거 옷
코디한 거 있었잖아. 아~ 이거 뭐였지? 키잔이야. 아, 키잔이야. 맞아. 이거 재밌었어. 와. 어, 벌써요? 만 엄청 많. 생각보다 아, 많이 했네요. 진짜 많이 했군요. 그러니까. 귀엽다. 안 한 게 없는 거 같은데. 네. 저 때는 사실 멘트를 한 마디 치는 것조차 어색했어요. 네. 아, 저 때 오디오 자주 비었을걸요? 맞아요. 저 때는. 근데 지금은 그나마 그래도 야, 방금 전까지 밥 먹을 때 말 좀 알아봐서. 야, 그거는 근데 밥 먹는 건 아직 좀 더 연습이 필요할 것 같아. 밥 먹을 때는 카메라 없어도 비어요. 밥 먹는 건 좀 더 연습. 진짜 리얼로 저희끼리 있을 때는 밥 먹을 때 말 안 해요. 밥에 진심인 사람들이라. 어, 저 예능이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. 저희가 그 전까지 예능을 많이 안 했었잖아요. 그치? 근데 드디어 저희 심지어 자체 예능을 하니까 정말로 편하고 재밌게 했었던 것 같아요. 저는 근데 사실 처음에는 약간 촬영이라는 생각이 좀 있었는데 뒤로 갈수록 아 이제는 아예 약간 그런 생각 없이 좀 아예 투두 촬영한다 하면 좀 즐기는 느낌이 강한 것 같아요. 처음에는 그 뭐냐 예능이라고 했을 때 뭔가 계속 좀 준비해야 될 것 같고 이런 느낌이었는데 네. 진짜 이제 힐링하러 오는 느낌 투드는 맞아. 재밌어요 진짜 정말로 감사합니다. 지금 저희도 여러분이 즐거워하는 거 같아서 좋아요. 아 진짜 아, 뭐야 진짜. 뭐야 하이라이트 봤잖아요. 네.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거나 명장면 같은 거 있어요? 저 편의점에서 야, 이거 진짜 명장면. 테마 공원 약간 이런 뭐라 해야 되지? 좀 테마파크? 놀이공원도 있고 그렇죠. 테마파크 뭐 키자니아도 재밌었고 저 방방. 저 방방도 있었고 방방에서 수빈이 형 태현이랑 수빈이 형 가둘 때가 너무 행복했어요. 최고는 오늘이지 않았나. 아 근데 진짜 아, 저는 오늘인 것 같아요. 저 오늘이 진짜 역대만한 날은 없을 것 같아요 아마. 오늘 되게 타이밍도 너무 좋았고 네, 되게 마음 따뜻해지는 날이었습니다. 역대급이었던 것 같아요. 전반적으로 활동적인 게 좀 네. 재밌었던 것 같아요. 저도 활동적인 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. 사실 저희가 뭐냐 1년에 한 번씩은 그래도 항상 저희가 여행을 갔었는데 저희끼리 저희가 데뷔하고 나서는 못 갔는데 그런 걸 아무래도 많이 해소해 준 게 약간 투두였던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좋았어요. 근데 진짜 투두가 약간 그 계절에 맞게 저희가 못 할 것들을 대신 맞아요. 촬영으로서 뭔가 하게 해줘가지고 너무 맞아요.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러면 앞으로도 투두 열심히 하면 돼요, 재밌게. 그럼요. 너무 감사하죠. 저 항상 맞아요. 감사합니다. 너무 재밌게 하고 있어요, 투두. 했던 것 중에 다시 해보고 싶은 건 있어요? 저 다 해보고 싶어요. 너무 했던 것들이 아. 다 좋아가지고. 저 해보고 싶은 거 있어요. 요즘 저 크라임씬 보고 있거든요. 그런 거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. 그게 뭐야? 수유리 게임. 아니면 나 그런 거 해보고 싶어. 막 알바 이런 거. 하루 동안. 아, 오, 알바 재밌겠다. 편의점 알바. 뭐 저희도 왓썸맨 할까요? 그런 거. 왓썸맨. 에요, 왓썸맨이 왓썸. 여기는 어디? 저희 투두 1주년을 맞은 소감을 한 번씩 해볼까요? 네, 모아분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. 저희는 그저 정말 기획해 주신 거를 재밌게 하고 있는데 그거를 또 사무친 시점에서 너무나 재밌게 봐주시고 기대해 주시고 기다려 주셔서 항상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재밌는 모습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예, 안녕하세요. 어색어색. 항상 이제 매주 월요일에 방송하잖아요. 꾸준히 시청해 주시고 있더라고요. 딱 몇 시간 전에 막 트위터를 보면 이 몇 시간 후에 막 오늘 투두다 투두다 하는데 다들 막 많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되게 감동받기도 하고 이렇게 기분이 많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. 하고 저도 투두 촬영하면서 되게 즐겁게 촬영한 것 같아서 1주년 축하하고 앞으로도 열심히 투두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 귀여워. 귀여워? 좀 약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는 투두에서는 진짜 저희가 별로 모습을 안 꾸미고 네. 저희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정말 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모습들까지도 모아분들이 되게 예뻐해주고 사랑해주셔서 되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되게 그런 케미들이나 그런 것도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항상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. 그래서 저도 되게 그냥 되게 프리하게 재밌게 한다는 생각으로 항상 투두 찍었던 것 같은데 모아분들이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다행이라 생각하고 앞으로도 재밌게 잘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대 많이 해주세요. 네. 사실 저희는 찍으면서 너무 재밌었는데 마냥 약간 저희만 재밌는 게 아닌가 좀 걱정을 초반에 좀 했었는데
저희 모아분들께서도 보고 많이 같이 웃어주시고 즐겨주시고 재밌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그래서 저희가 더욱더 편안하고 좋은 환경에서 좀 더 재밌게 즐기면서 촬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 더 즐겁고 재밌는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기대해주세요. 네. 멤버들이랑 같은 스태프분들이랑 1년 넘게 지금 촬영을 하고 있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스태프분들랑도 안면이 많이 있고 이러면서 되게 좀 많이 이렇게 가까워지고 되게 편해지고 이러면서 진짜 저희 딱 제대로 된 저희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모습들도 너무 좋아해 주시고 사실 투두가 아니었으면 되게 못했을 경험들이 많을 텐데 투두가 되게 다양하고 저희한테 좋은 경험을 많이 시켜준 것 같아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맞아요. 네, 이제 지금 이제 딱 1년 차 됐는데도 네. 너무 즐거운 촬영이었는데 이제 앞으로 참아볼래? 몇 년 동안 더 촬영할 거니까 기대도 많이 되고 많이 지켜봐줬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야. 1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. 네. 1주년 투두 고마워요. 투두. 너는 내가 너의 이름을 적어두었을 때 너는 아웃되었다. 뭐라고요? 차는 거 진짜 못하는데. Is this Pam? 태현이 형 같이 슈닝카이 죽이실?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? 태현이하고 일단 수민이를 봐주자. 아, 강태야. 수빈이 형 악마기 때문에 야! 수빈이 시비래! 선생님 잠시만요! 어어어 너 같이 뛰어 같이 Let's do it, man! 나 도와주세요! 도와주세요! 여기 앉아 계세요. 오늘 촬영이 길어질 거예요. 아 여기 계셨다 여기 계신다. 아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있네.